라오스는 공산국가다. 라오 인민혁명당 일당 체제다.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좌우 대립을 겪다가 1975년 공산국가가 됐다.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자 공화국 수립 후 초대 총리를 맡아 라오스를 이끌었던 카이손 폼비한이다. 화폐에 그려질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다. 이 기념관의 동상들은 북한에서 수입한 것이다. 전국적인 카이손 동상 건립을 위해 북한에서 제작한 동상 275개를 수입했다고 한다. 듣고 보니 낯익은 듯했다.